안녕하세요. 스파크 피쉬입니다. 내일 저녁에 이제 밤낚시, 밤늦게 하는 낚시. 미국에는 이제 메기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납작머리, 플랫헤드. 다른 하나는 블루 캣피쉬. 그리고 딴 거는 또 하나는 채널 캣피쉬. 그리고 또 이제 볼헤드 캣피쉬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일 제가 펜실베니아 주에 살고 있는데 내일 이제 납작머리 메기가 두 번째로 큰 메기거든요. 그 메기를 이제 잡으러 내일 오트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놀이는 이제 키로수는 15kg에서 20kg 되는 메기. 엄청 큽니다. 제가 사진 이거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 지금 보시면 제가 작년에 잡은 메기인데 어휴 새벽 1시에 나왔거든요. 머리 크기가 제 3배만 했습니다. 잡는데도 5분 넘게 걸렸고 잡자마자 그냥 돌 밑으로 그냥 갖고 들어가는데 와 그냥 물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이런 메기를 잡으러 간 괴물 메기를 잡으러 낚시 갔는데 오늘 그래서 낮에 블루길 미끼는 블루길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이제 블루길 많이 잡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낮에 잡은 게 블루길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요만큼 잡았습니다. 이만큼 낚싯대를 이제 4대 던져 놓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제 잡는 게 마음대로 안 들다 보니까 또 이거 지금 블루길이 산란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잘 안 잡히는데 요거 보여드리려는데 여기 열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루길이 왜 뭐 피레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두세 마리씩 껴갖고 던져서 낚는 거예요. 잡히면 진짜 막 물에 들어갈 정도로 힘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도 튼튼한 데 써야 되고 줄도 단단한 거 써야 되거든요. 우선은 지금 채비를 만들겠습니다. 채비를 이미 4개 만들어 놨거든요. 채비를 감소 하나 둘 다섯 개 아니 다음은 세 개 채비를 다섯 개 만들어 놨어요. 이미 여섯 개 채비를 안 넣을 건데 요 줄이 이제 12호 줄 모노 줄에다가 오너 훅 5호짜리 요게 크기는 얼마냐 장난 아닙니다. 크기 요만해요. 이거 보시면 뭐 상어낚시 하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큰 바늘 써갖고요. 요게 이제 이게 메인라인은 아니거든요. 이 왜 이렇게 두꺼운 게 쓰냐 이게 이 납작머리 물고기 납작머리 메기가 습성이 걸리면 이제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돌 밑으로 그냥 팍 내려가요. 머리를 그냥 돌 밑으로 그냥 계속 들이붙이니까 이제 합사 같은 거를 쓰면 줄이 잘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 리더 라인 거기는 이제 제가 원래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까지 두껍게 안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돌이 많은데 살다 보니까 두껍게 갑니다. 항상 그래야 이제 어디 걸려도 좀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해갖고 12호 엄청 두꺼워요. 이거는 절대 안 끊어지죠. 제 이제 이제 메인 라인이 4호고 이게 지금 12호 12.5호 있고 볼베어링 수이벨 요거는 이제 100kg까지 견딜 수 있는 이렇게 해갖고 간단하게 해갖고 내일 저녁에 채비를 다 해갖고 이제 내일 저녁에 큰 거 한번 낚아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아마 큰 거 낚일 거예요. 아 그건 큰 거 안 낚여도 우선 낚시는 이제 저녁에 나가서 찬바람도 좀 쐬고 경치도 좋고 우선은 낚시한다 자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기본을 이제 영상에 최대한 잘 담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트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꼭 확인해 주세요. 아직도 날이 밝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거 오늘 메기 낚으러 가려고. 아마 지금 한 가지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날씨는 괜찮아요. 어제 비도 약간 오고. 근데 이제 이 메기들이 여름이 되면 산란을 들어가요. 산란을. 근데 6월 중순부터 이제 후순 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지금 그 시기네요. 그래갖고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열심히 해보고 이거 준비 잘하고 큰 거 하나 꼭 낚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맘때쯤에 전이에요. 이거 한 며칠 전인데 큰 거 낚았거든요. 15kg짜리. 오늘도 잘 낚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드디어 나왔는데요. 지금 어두워졌어요. 옆에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지고 시끄러운데 드디어 나와가지고 요 네, 지나갑니다. 지하철 요거 블루길이랑 칼로 줘서 칼집을 좀 낼 거예요. 그래야 냄새가 더 많이 나거든요. 우선 이제 이 메기가 대형 메기가 냄새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칼집 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늘은 저는 이렇게 꼽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집어갖고 이렇게 꽂습니다. 꽂고 우선은 뒤쪽에다 던질게요. 우선은 이거 드랙도 엄청 단단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수심 꽤 나와요. 그 다음에 일단 놓고 딱 닫으면 끝나요. 거의 요거 하나 설치 끝났습니다. 세 개 더 설치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마도 잡기 꽤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이제 메기 산란 시기이기 때문에 잡히면 작은 거 아마 작은 게 입질이 계속 올 거예요. 하지만 뭐 이왕 나와본 거 큰 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 있고 장소를 계속 옮길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안 잡히면. 잡혔어. 힘 엄청 세, 손목. 와, 손목 지났어. 오, 배 밑에. 오, 배 밑에. 맞았어. 오, 너무 커.